오늘의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는 홍수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 여름 홍수 같은 것은 있은 일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이 9월 13일, 9월 13일 지금 1시쯤인데 지금 서울의 기온이 얼마냐 하면 32.8도입니다. 우리가 9월 중순에 이런 날씨에 이런 걸 경험해 본 일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 한국만 이렇습니까? 중국의 양자강, 송하강에 차고 넘쳐서 물로 뒤덮어 놓은 것이 우리 한국 국토의 몇 배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지금 전 국가의 3분의 1 이상의 물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일 오존주의보가 내려오고 오존층의 파괴로서 여기에서 결국에 남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버리게 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볼 때 내 이웃은 바로 이 생태계 지구 자체다. 지금 오늘에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다. 누가 강도입니까? 지금 기후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것을 그 엘니뇨, 여름에 온 건 엘니뇨고 이제부터 오는 것은 라니뇨라고 하는 이런 말 세상에서 우리 들어본 일도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 지구의 온난화를 하고 이렇게 파괴를 시켜간다 하는 그 엘니뇨하고 라니뇨를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그 외계에 있는 우리의 적들이 가져다가 여기다 투하한 겁니까? 그것은 인간인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인 우리들이 돈벌이를 위하여서는 모든 자연계와 생명계를 다 두드려 부셔버리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구는 생명체입니다. 흙하고 돌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 위에 있는 생명은 단 한 가지 생명도 혼자서 고립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온 땅이, 말하자면 온 지구가 사람들의 탐욕으로 썩어버리고 말았고 모든 것이 포악해져버리고 말았으니 이것을 썰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지금 대두 번째 노아 홍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이 나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들, 힘을 가졌다는 나라들, 그 재벌들, 이 사람들이 탐욕의 탐욕을 무제한적인 탐욕으로 무제한적인 파괴를 시킨 데서부터 저는 우리 자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싸매줘야 되고 기름을 발라줘야 될 이 죽어가는 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